빨리 막 여기 책임지신 분 나오시고요. 빨리 나와주세요. 자, 빨리 문 여세요.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장인 허식 씨는 1월 2일 인천광역시 동료 의원들의 의원직과 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와주신 우리 연대단위 동지들께 너무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의장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 당은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지만 허식 의장은 어제배로 탈당결을 제출하면서 지금도 자신의 행동에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고 불안한 인사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5.18 광주 민주 항쟁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그런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고 지난해에도 인천 교육이 교명이 공산주의를 교육하고 있다 이런 좀 막말을 했던 전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인천시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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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실 시민들이 방문한다는 점에 그걸 막고 있어요. 문구 마음대로 방문서 붙였나? 이래라 예! 의장님이십니까? 아 저 죄송합니다. 아 문 열어주세요 빨리. 열쪽으로 이런 변명 가요. 빨리 막 여기 책임지신 분 나오시고요. 문 열어주세요. 사퇴하라! 예! 자 문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 여세요 당장! 아니 시의회 시의장 의장실 방문하는 것도 아니, 왜 막고 있냐고요? 아니 빨리 저 의장실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 선생님 나오지 마시고 선생님을 대변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장실 방문하러 온 거니까 비서실장이 나오든지 의장이 나오든지 하라고 하세요 빨리. 아 그러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전하시라고 지금. 아니 왜 시의장 만나러 가면 못 들어가게 합니까? 예? 네, 예, 요거 스티커 일단 붙이겠습니다. 스티커 잠깐만요, 부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 우리의 요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식의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사퇴를 촉구하겠습니다. 당장 허식의장을 제명하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찔려져요. 거기 아유 얘 또 여기 옆에는 야 이거 또 가르쳐 줄. 자 빨리 문 여세요.